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우리 SM이 제작한 실시간 멀티라이브 방송 채널 빛 라이브의 빛입니다. 자, 저희가 바로 어제 한국에서 포엑스 아티스트 첫 인사를 드렸었는데요. 저희가 약속을 드렸잖아요. 저희가 두바이에 가면 우리 SM 아티스트 여러분들은 대기실에서 어떤 모습으로 무대를 준비하고 있을지 제가 그 뒷모습을 공개해드리려고 했는데요.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바로 이곳 두바이에서 실시간으로 생방송으로 여러분께 전달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과연 그러면은 우리 첫 번째로 만나게 될 우리 두바이 SM타운 바로 첫 번째 대기실 습격 사건은요, 바로 이분들이 준비하고 계십니다. Girls' Generation, 바로 소녀시대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계시는데, 사실 지금 공연이 또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단 3분만 여러분들께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기실에 또 어떤 분들이 또 멋지게 준비하고 있을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들, 저는 지금 소녀시대 대기실에 습격 사건. 습격 진짜 많죠? 진짜 많죠, 여러분들. 1 라이브거든요. 그래서 우리 SM 아티스트 여러분들이 공연 전에 과연 대기실에서 어떤 모습을 지내고 있을지. 아. 유현씨. 네네. 오랜만이에요. 오랜만이에요, 오빠. 준비가 다 끝났어요? 어느 정도 끝났어요? 아직 끝난 게 아니구나. 네. 그런데도 이렇게 예뻐요? 고마워요. 지금 우리 효연 씨 보면 많은 팬 여러분들이 뭐 미모에 물이 올랐다, 뭐 리즈 매일 정신이라는 얘기들이 나오는데, 네. 우리 정식으로 전 세계 팬 여러분들께 인사를 좀 부탁드릴게요. 아, 네, 전 세계 팬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효연입니다. Hello, I'm 효연.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동안? 저는 그동안 이제 다 이제 곧 저의 싱글 노래가 나와요. 싱글이 나와? 나와서. 지금 준비하면서 거의 작업은 다 막바지에 일어나서 다 거의 다 했다고 볼 수 있죠. 아, 언제쯤 만날 수 있나요? 정말 곧이요. 조만간. 정말 조만간. 근데 사실 효연 씨 저희 인터뷰 시간이 3분밖에 없거든요. 그럼 또 빨리 말해야 돼. 대리 울리면 나갑니다. 아, 그래요? 네. 왜 태어나도 있는데? 아, 태어나 있어. 아이고! 괜찮아요? 지금 괜찮아요? 네. 아, 지금 놀이거든요. 네. 너무 피부 좋은데? 정말. 좀 가까이, 가까이로 좀 해. 관리법이 혹시 따로 있나요? 피부과 다녀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동안? 저 지금 강아지랑 함께 힐링하면서. 강아지 이름이? 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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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제로죠? 제가 좋아하는 캐릭터의 강아지가 제로예요. 제로라서. 아. 너무 많이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투바에. 제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효연 씨, 저희 고객 질문이 있어요. 아, 네. 효연에게 있어서 대기실이란? 아, 저에게 있으면 대기실이란? 네. 엄마 뱃속이죠. 엄마 뱃속. 아, 그래요? 네. 아, 그럼 무대 올라가면 출산하는 거예요? 네. 아, 그래요? 편하다. 아, 그러면은 좀 약간 좀 진부하긴 하지만 우리 효연으로 이행시 한번 가죠. 네. 자, 효. 효도를 해봤니? 아, 효도. 자, 효도는 해봤니? 어렵다. 연. 어렵다, 연. 연. 연애는 해봤니? 연애는 해봤니? 자, 효도를 해봤니? 연애를 해봤니? 좋아요. 네. 네, 그리고 앞으로 또 우리 효연 씨. 아, 됐네. 안녕히 계세요. 아, 네. 여러분,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자, 저희 이런 겁니다. 사실, 저희가 특히 우리 걸그룹 여러분들은, 뭐 또 풀메이크업이나 이런 것들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저희가 지켜드립니다. 지켜드리고요. 자, 다음 대기실 가기 전에, 아, 저분 누구죠? 자, 여러분들, 깜짝 놀라보시게요. 자, 아, 효연 씨. 사실, 효연 씨는 얘기가 없었는데, 그래도. 네. 많은 팬 여러분들이 효연 씨 많이 보고 싶어 하거든요. 유나 씨는 날이 갈수록 예뻐지는 게 참 많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하다고 생각해요. 유나에게 있어서 미모랑? 네? 네? 미모랑? 미모랑? 예뻐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어디까지 예뻐질 예정이에요? 될 수 있는 한 최대한 끝까지 가볼 예정이에요. 끝까지? 오늘 두바이 공연 뭐 자신 있어요? 두바이 공연? 두바이 공연이요? 네. 아, 제가 오늘 아, 솔로곡을? 네. 아. 아까랑 차가 다르게 친절하게 인터뷰 해주셔서. 네, 친절한가요? 자, 아무튼 다음 대기실 습격 사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여러분들 이분이 준비하고 계십니다. 바로 아시아의 별 보아씨입니다. 자, 보아 선배님, 우리 보아 이사님, 자, 3분 신경 쓰고 지금 들어가보겠습니다. 아이고 이사님 안녕하세요. 자, 두 번째 대기실 신경 쓰는 바로 우리 SM의 어떤 그 든든한 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보아. 아, 그거 어디 계셨어요? 자, 지금 우리 저녁에 시험들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보아입니다. 야, 사실 저희가 이제 그 대기시켜서 3분간 또 이동을 하고 있는데, 네, 사실 많은 팬 여러분들께서 우리 SM 아티스트 여러분들은 공연 전에 어떠한 모습을 준비하고 있나요? 지금 뭐 메이크업이시죠? 그러니까요, 메이크업 안 했어요. 네, 메이크업을 안 했는데도 민낯이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예. 머리만 좀 길어지고. 머리만 좀 길어지고. 아, 살이 또 많이 빠지신 것 같아요. 저 어제 그저께 일본 정부터 끝나가지고. 아, 맞아요. 바로 오늘 새벽 5시쯤 도착했어요. 새벽 5시쯤에. 아, 그럼 공연 올라가기 전에 대기실에서 주로 뭘 하고 지내시나요? 헤어 메이크업 준비도 하고 뭐 안무 체크도 하고.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해요. 해 안 하세요? 뭐 그러면 있어. 저는 지금 일본에서 온리원을 일본어 버전으로 계속 부르다가 오늘 한국어 버전으로 해야 되니까 조금 헷갈려요. 한국어, 그 두바이니까 아랍어 버전 없나요? 아랍어. 아살라무. 아, 그러면 우리 두바이 팬 여러분들 위해서 준비한 뭐 아랍어 같은 게 있으세요? 아살라무 알레이쿰. 아살라무 말레이쿰. 알레이쿰. 알레이쿰. 그거 뭐죠? 안녕하세요. 그거는 이렇게 하시면 편해요. 아살라무 알레이쿰. 어? 어떻게 해요? 아살라무 알레이쿰. 아살라무 알레이쿰. 네, 이게 약간 그 아랍 종교적인 인사가 있어서. 아까 어떻게 하셨었죠? 아살라무 알레이쿰. 아살라무 알레이쿰이 이거 연결해서 하면은 아살라무 알레이쿰 하시면 돼요. 아살라무 알레이쿰. 맞아요. 오, 잘하시네요. 네. 자, 공식 질문 들어갑니다. 보아에게 있어서 대기실이란? 대기실이란 네. 쉼터. 쉼터? 네. 왜 쉼터죠? 쉴 수 있어요. 아, 쉴 수 있어요. 아까 효연 씨는 뭐라고 그러지 않아요? 뭐야? 엄마 뱃속. 왜? 무대 올라가면 출산하는 거예요. 자, 안녕히 계세요. 시간 됐습니다. 끝나겠습니다. 네. 자, 저희 이런 식입니다, 여러분들. 3분 이상이 넘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면 우리 여러분 또 바쁘시기 때문에. 자, 이제는 다음 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분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첫 번째 우리 보아 이사님 만나봤다면 다음번 우리 두 번째 이사님 바로 강타 선배님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강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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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알겠습니다. 아, 이거 영상 하니까 저게 아니라. 예. 아, 저 스피커로. 자,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인사를 많이 달렸어요. 네, 지금 카메라가 조금씩 크게 내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이게 It Live죠? 예, 예. 네, 진심으로 네, 축하드리고요. 또 두바이 출국하는 그때 현장부터 네네, 맞습니다.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고생합니다. 굉장히 고맙습니다. 아니, 근데 우리 형님 그 살이 더 많이 빠지신 것 같아요. 네, 뭐 요새 이것저것 좀 준비하다 보니까 빠지게 됐는데 빠진 김에 좀 유지해보려고요. 아, 네. 인터넷 뭐 댓글들, 우리 에이쇼 팬 여러분들의 어떤 댓글들을 보니까 우리 오빠 날이 갈수록 빼춘한다. 언제까지 젊어지고 언제까지 어려질 거냐고. 그러니까 말은 너무 감사한데. 네. 빼춘이란 말이죠. 아, 한 5, 60대에요. 어르신들한테 쓰는 기분 좀 드세요. 네. 그 어떤 표현이 좋을까요? 예뻐졌다. 예뻐졌다. 어려 보인다, 정말. 어려 보인다. 사실은 약간. 아, 그렇죠, 그렇죠. 약간 어르신 같은. 어르신 같으니까. 네. 사실 미모하면 우리 강타하지 않겠나요? 네. 네. 사실 저희 때 또래는 그 HOT 선배님들을 보고 자란 세대이기 때문에 또 미모하면 강타 아닙니까? 아, 그런가요? 예. 어쨌든 뭐 HOT가 다시 오랜만에 뭉쳐서 그런 공연을 하는데 좀 외적인 부분도 좀 무가되지 않기 위해서 좀 관리를 해봤죠. 아, 사실 보면서 많은 분들이 뭐 감동을 받았다, 눈물을 흘렸다, HOT의 모습 영원토록 함께 보고 싶다라고 하는데 우리 계속 만날 수 있는 건가요? 아, 그러고 싶고요. 네. 그렇게 되게 좀 해야죠.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저도 눈물을 참아야지 하다가도 네. 아, 마지막 곡은 거의 부르지 못했어요. 뭐 하나 부를 때는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 네. 또 많은 분들이 보면서 또 그 옛날 생각도 나셨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희의 모습도 저희 보고
모습이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같은 시대를 살았던 분들에 대한 추억이 저도 막 되살아나서 요즘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사실 또 이런 질문 드려봤는지 네. 모르겠지만 사실 많은 분들이 공연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 많이 계시거든요. 네. 만날 수 있나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만날 수 있게끔 최대한 예. 노력을 해야 되겠죠. 예, 예. 여러 가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많은 분들이 또 그때 이제 토토가 당시에 장소가 넓지 않았어요. 맞아요. 신청해 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게 그렇게 많이 하실지 몰랐는데 맞아요. 신청해 주신 분들에 비해서 좌석이 좀 아 죄송한데요 지금 네. 3분 인터뷰라서 네. 그냥 가나요? 예, 예. 중요한 얘기였는데 아 선생님 그래요? 그리고 되게 중요한 얘기 아니에요? 아, 그래. 네. 그럼 이렇게 따라가면서 좀 부탁드릴게요. 아 예. 근데 뭐 하실테니까 예. 예. 어쨌든 잘해볼게요. 예. 다쳐없네요. 강타역에 있어서 대기실이랑 네. 네? 대기실이랑 쉬는 공간 쉬는 공간이요. 잇 라이브 화이팅! 자 조심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예. 제가 대기실이니다. 예. 아 여러분들 저희가 더 하고 싶어도 뒤에 공연이 준비되어있기 때문에 아 안됩니다. 자 이번에는 아 한류하는 이분들 한류 제왕 KBX 동방신기 아우 자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인적인 건 너무 재미없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여보씨 대기실에 아무도 없어요. 아 선배님 지금 잠깐 뭐 네. 아, 뭔가 있었으면 더 외로웠을 텐데. 그러게요. 네. 사실 많은 분들이 동방신기는 대기실에서 뭐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네. 뭐 하세요? 창민이랑 이렇게 같이 있었으면 되게 더 웃겼을 수도 있어요. 아 그래요? 정말 달라요. 창민 씨는 뭐 이러시는 거예요? 창민은 여기 약간 책을 보는 스타일이고 저는 핸드폰으로 약간 여러 가지 정보를 좀 찾아보고 있었어요. 지금 어떤 정보 보고 있었어요? 아 지금 진짜 이거 리얼인데 예. 제가 3분 인터뷰라서 3분이 지나면 그냥 갑니다. 아 그래요? 네. 이게 170만 원 급여를 받는다. 제 급여가 작은 편인가요? 아, 27살에 27살 어떤 땡땡땡땡으로 아, 여러 급여를 보면서 네. 난 어떻게 좀 아끼면 네. 잘 살 수 네. 있을까? 잉여자금 1만 원을 아끼는 방법에 대해서 아, 네. 요즘 재테크에 관심이 많으신가 봐요. 아 예, 네. 제가 원래 어렸을 때부터 네. 좀 돈을 귀중히 네. 다루는 버릇이 있어가지고 아 근데 그나저나 유로 씨가 나 혼자 산다 프로그램 보면서 제 주변에도 그랬거든요. 네. 유로 씨가 NT를 좋아하는 그 모습 보면서 네. 박물관 같은 표현을 말했거든요. 네. 어떻게 된 거예요? 아 이렇게 보시는 그대로 집이 그러긴 한데 아 그런 세일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아 원래 다른 데 또 살았을 때 좀 달랐는데 저는 네. 저희 집에 만족을 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아, 네. 네. 계속 그 컨셉으로 제가 어렸을 때 살던 집이랑 너무 좀 비슷해서 네 그게 항상 네. 친근한 친구 네. 누가 올지 모르니까 네. 창민 씨의 집은 약간 모던하면서 네 저도 네. 최근에 처음 봤거든요. 아, 안 가봤어요? 한 번도 안 가봤다고 나 혼자 산다고 처음 봤어요. 아 너무 너무 최첨단이고. 아 최첨단이고. 네, 깜짝 놀랐어요. 아, 그리고 오늘 두바이잖아요. 네. 또 두바이에 동방신기 사는 팬들 참 많이 계시는데 네. 우리 두바이 팬들을 위한 어떤 특별 뭐 이벤트 무대 있나요? 아 오늘 저희가 또 신곡으로 이렇게 또 해외에서 아, 처음이라서 네. 아무래도 그리고 보다 좀 가깝게 여러분들께 다가갈 수 있는 걸 좀 연구하다 보니까. 곡 중에 한 곡은 아마 돌출무대로 갈 것 같습니다. 아, 돌출무대요? 제가 나서는 거 좋아하죠. 아, 돌출무대로 나는 게 있는데요? 그래서 펼쳐지는 거. 아랍어, 준비한 아랍어. 네, 사쿠란. 아, 사쿠란. 사쿠란. 도와줘요. 사쿠란, 알겠습니다. 네. 사실 다른 인터뷰들은 네. 3분이 좀 모자랐거든요. 네. 3분이 남네요. 뭐 하신 말씀? 아, 그, 네. 저희가 네. 아, 형 오셨으니까 네. 사실 제가 요새 제 타이틀곡을 어른숙스 지금 같이 하거든요. 어른숙스 아 이거 해야죠. 네. 네. 그래서 네. 형님 같다고 하시는 게 멋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서 나갈까요? 어른숙스 춤 추면서? 네. 저희 아이 아, 너무 멋있어요. 제가 직캠을 찾아봤거든요. 어 너무 잘하시는데요? 할 말 정말 없나? 아, 아니 아니 할 말은 너무 많아요. 자 유노에게 있어 대기실이나 빨리 이 시간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빨리요. 예. 자 안녕히 계세요. 예. 예 수고하시죠. 아 수고하시오. 자 아 저는 옛날 사람이야. 수고하시오. 자 유노 씨 만나봤고요. 자 이번에는 아 어떤 분이 또 준비하고 있어 기대가 됩니다. 사실 이 3분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짧은 시간이라서 우리 팬 여러분들 빨리 또 여러분들께 우리 아티스트 여러분들 뭐하고 지내는지 빨리 하나
하나하나 또 소개를 해드려야 되는데 그 점에는 좀 많이 아쉽다는 점을 보여주는데 여러분들 그래도 이 아쉬운 만큼 여러분들 더 많은 분들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 만나볼 SM 아티스트는 아 저는 이분들 시대가 되면서도 좀 걱정이 됩니다. SM의 이다나 SM 한류 관객들이야 시오바준이야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여기가 제일 낫네. 안녕하세요. 다른 대기실은 되게 조용한데 슈퍼주니어 This is Super TV It's a come to my Yo, Assalamualaik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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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M 아티스트 여러분들 대기실을 습격하고 있는데 다들 조용히 어떤 공연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슈즈만 비춰있는 상황이거든요. 엑소는 어때요 분위기가? 일단 연습하고 무대를 위해서 좀 약간 밝게 좀 너는 방금 싸운 거야? 아니 저 소우야 아니 일단 되게 열심히 연습을 하고 무대를 위해서 그리고 뭐 미역국하고 저희 멤버들끼리 네. 작당 모의 정도? 작당 모의야? 내가 그걸 한단 말이야. 작당 모의를 해? 아 근데 지금 소우 씨도 뭐 등산 다녀오셨나요? 아니에요? 제가 너무 두바이 왔으니까 두바이 35도인 거 아니야? 아 근데 사실 이제 엑소 여러분들은 K-POP 최초로 그 두바이 문수쇼에 노래가 네. 또 선정됐잖아요. 네. 두 번째 방문인데 기분이 어때요? 좋습니다. 와! 야 실례해요. 자
자, 신동 씨. 네. 슈즈가 노는 방법 보여주세요. 슈즈가 노는 방법이요? 네, 우리 진짜 조용히 있었어. 저희는 그냥 가만히 있었어. 약간 간장. 어떻게 있었죠? 하나, 둘, 셋. 저희요? 네. 그냥 각자 핸드폰인데. 저희 각자 카톡으로 대화. 그래요? 너무 조용해가지고. 너무 조용했어요. 네, 너무 조용했어요. 아, 근데 저희 제가 여기 댓글을 계속 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떤 댓글이 나와? 예, 슈퍼주니어 빠지래요. 오케이. 아살람알라이쿠. 아살람알라이쿠. 슈퍼주니어 빠지. 엑스만 보여달래요. 엑스만. 엑스만 보여달래요. 사실 저희가 3분 동안 우리 여러분들 다 인터뷰를 좀 해야 되는데 지금 뭐 헤어나 뭐 메이크업이 다 완성된 게 아니잖아요. 네. 어, 하고 있는 중. 야, 그래도 멋있네. 네. 어? 자, 메이크업 전후가 가장 다른 멤버 하나, 둘, 셋. 아니, 오늘 이제 두바이 공연이기 때문에 우리 두바이 팬 여러분들 준비한 뭐 특별한 뭐 언어라든지 뭐 특별한 이벤트 무대 있어요? 압살람 알라이쿰. 아, 무슨 참프란? 압살람. 알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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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프란 무슨 뜻이에요? 감사합니다. 착한. 네, 그리고 뭐지? 밀랄릴까. 밀랄릴까. 밤에 봐요. 밤에 또 봐요. 아 근데 잠깐. 죄송한데. 오만 있어요? 조금만. 네. 좀 밝게. 네, 밝게 좀 해주세요. 찬열 씨 밝게 좀 해주세요. 네, 아, 우선 이렇게 또 저희가 두바이에 두 번째 방문을 하게 됐는데. 저는 근데 오고 싶은 게 없죠. 저희가 또 이제 또 개인 또. 놀라운 무대가 있어가지고 네, 또 옷을 좀 까맣게 입어봤고 그리고 우선 또 날씨가 굉장히 더워요. 35도. 자, 안녕히 계세요. 네. 예. 자, 끝났어요. 렛츠고! 아살람알라이쿰. 자, 저희가 엑소까지 만나봤고요. 자,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역시 슈즈를 만나면 정신을 똑바로 차리자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자, 지금 엑소까지 만나봤고요. 자, 이제 공연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아티스트 여러분들이 조금은 또 공연에 집중하기 위해서 살짝 긴장한 모습도 함께 보였는데요. 자, 이번에 만나볼 아티스트는요. 저도 누울지 기대가 됩니다. 이렇게 대기실에서 우리 SM타운 아티스트 여러분들을 만나볼 수 있다는 건 오로지 이 라이브에서만 만나볼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앞으로도 우리 친구분들 그리고 주변에 주변 지인들에게 같이 우리 아티스트 여러분들 만날 수 있게 홍보를 좀 널리 널리 좀 해주기 바라겠습니다. 자, 자 어디 어디죠? 이쪽인가요? 아. 안녕하세요. 아, 저희 남성 대표님이시고요. 네, 우리 아살람알라이쿰. 우리 SM 여러분들. 예. 자, 이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수학을 굉장히 잘하는 함수! 함수 친구들! FX 대기실에 습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찾고 있어 그 어딘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누나 씨. 어머, 이슬도 안 달랐는데. 누나 씨 왜요? 이슬도 안 달랐는데. 야, 지금 너 메이크업, 너 메이크업? 네. 아, 너 메이크업. 네. 아니, 아니. 메이크업은 했으나 이슬도 안 달랐는데. 아, 여기 들어와, 여기 들어와. 어머, 어. 메이크업입니다. 너무 예쁘다, 누나 씨. 네, 네. 더 예뻐지네요.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FX의 누나입니다. 아. 어,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저는 뮤지컬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는 아. 작품을 또 이번에 스칼렛 역을 맡게 돼서 열심히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혹시 거기 있는 넘버 짧게 좀 많이 보러 오시더라고. 아, 네. 시작. 엄마 품에 돌아갈래. 여기까지다. 와, 엄마 품에 돌아갈래. 엄마. 너무 좋다.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SM 아티스트 여러분들을 다 만나고 있는데 네. 대기실의 어떤 분위기가 다 달라요. 그쵸 그쵸. 제일 좀 어수선하고 좀 개판인 데는 어딘 줄 아세요? 어딘가요? 슈즈예요. 아 그렇죠 그렇죠. 네. 다른 대기실들은 약간 좀 조용하고 네. 그런 분위기인데 네. 누나 씨는 대기실에서 뭐하고 지내세요? 저희는 뭐 뮤지컬 넘버 연습하고요. 엠버 언니랑 같이 또 정말 오랜만에 SM타운 그렇죠, 공연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안무 연습하느라고 좀 정신이 없습니다. 아 그럼 우리 두바이 공연 또 처음이잖아요. 네. 두바이 팬 여러분들을 위해서 뭐 언어라든지 네. 뭐 특별한 무대가 혹시 있나요? 시크란.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살람 알라이쿰.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네. 안녕하세요. 열심히 연습하고 있고요. 일단 또 두바이 왔으니까 네. 내일 또 한 3, 4시간 정도 노는 시간이 있거든요. 아 있어요? 네. 그래서 오. 그때 뭘 할까 엠버 언니하고 계획하고 두바이만 한번 가보세요. 두바이 오늘 갔다 왔죠? 갔다 왔어요? 갔다 왔죠 저희. 거기 되게 넓다고 그러던데? 정말 넓어서요. 근데 저희는 정말 본전을 다 보고 온 것 같습니다. 아 많이 보셨구나. 네, 쇼핑도 했고요. 맛있는 먹거리도 많아서 맛있는 것도 먹고
또 쇼핑도 하고. 쇼핑도 하고. 네. 또 싸다면서요, 여기, 그렇죠? 네, 생각보다도 저렴해서 득템을 많이 했습니다. 또 우리 뷰티에 또 관심 많은 분들. 그렇죠, 그렇죠. 화장품 많이 또 득템하셨나요? 네, 두바이에서 정말 좋은 합리적인 가격으로 살 수 있는 화장품들을 지금 제가 몇 개 블로그에 올리려고. 아, 휴고스타. 네, 많이 샀습니다. 그래요? 네. 자, 마지막 질문 들어갑니다. 우리 네. 루나에게 있어서 120이란? 연습실? 연습실. 예, 또 열심히 하는 아이콘이기 때문에. 아니, 우리 스태프들이. 왜 웃죠? 너무 웃는 거 아닌가요? 아, 진짜 우리 루나 씨가 대기실 연습을 해요? 아, 그럼요. 그렇죠, 그렇죠. 아, 그래요? 저 때문에 뮤지컬 업무를 다 외우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아, 그래요? 네. 스태프들, 아니, 이러세요. 자, 끝났습니다. 자, 3분씩 끝났습니다. 아, 야, 스태프 노래 좀 들어봤어야 안 돼요. 되는데. 자, 우리 화이팅이에요, 루나 씨. 아, 더 하고 싶어도 안 돼요. 자, 시크란. 자, 이번에는. 자, 이분들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바쁘신 분들인데요. 바로 레드벨벳 여러분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이번에 또 누굴까요? 아, 자, 같이 가실래요? 네네. 자, 심심하면 같이 오세요. 네네.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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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가웠어요. 자, 레드벨벳입니다, 여러분들. 아. 뭐야, 이거. 자, 1, 2, 3. 헤비린! 안녕하세요. 레드벨벳입니다. 와. 아, 시키지 않아도 인사도 잘해주시네요. 두바이 와보니까 어때요? 아, 두바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두바이 너무 좋아요? 네. 뭐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두바이 두바이 물론 갔다 왔어요? 맞아, 갔다 왔어요. 어, 어때요, 가니까? 좋았어요. 밤에 가는 거예요? 네, 밤에 갔는데 저는 분수쇼도 봤어요. 봤어요. 아, 거기서 아, 봤어요? 네, 보고. 저 봤어요. 시간이 이어질 때. 어, 좋아요. 아, 가서 보니까 뭐 어떤 것들이 많이 있나요? 우선은 음식도 많고 이게 이제 많은 사람들 오가잖아요. 그렇죠. 뭔가 화려한 그런 게 너무 멋있네요. 아, 샵들도 너무 다양하게 많아서 네, 한국에 있는 샵들도 막 여기 있고. 오. 네. 그러니까 사실 또 이제 많은 분들이 루나 씨 옆 대기실 만나봤는데 대기실에서 자기는 연습밖에 안 한다. 아, 그렇죠, 그렇죠. 레드벨벳 있으셨나요? 레드벨벳은 대기실에서 뭐예요? 저희 방금 인생샷 찍어주고 있었어요. 아, 그래요? 사진 찍고 놀아요. 인생샷 어떻게 뭐 찍어 보여줄 수 있나요? 네, 실기 인생샷을 일단 찍어줬는데요. 오. 네. 인생샷을 찍어. 이렇게 해도 될까요? 네. 오, 예, 너무 느낌 있게 나왔다. 아이고야. 오늘 너무 예쁘다. 오, 너무 예쁘다. 이렇게 다른 채널을 찍으면. 아니 그러면 레드벨벳만의 셀카 잘 나오게 하는 방법 혹시 해드려 볼까요? 일단 자연광이 첫 번째인 것 같아요. 아, 자연광. 아, 자연광. 어. 그리고 필터 없이 찍지 말아라. 아, 각도는 있어요. 각도. 네. 각도는 필터만 있으면 일단 각도 빼고서 그냥. 아, 보정이 다 되니까. 네. 필터. 네. 그리고 햇빛을 조금 더 받아서 그 빛이 조금 들어온다 하면은 아, 더욱더 아름다운 사진이 나와요. 햇살처럼. 그리고 자기가 더 예쁜 각도가 있잖아요. 네. 예쁜 쪽. 예쁜 쪽. 왼쪽. 저는 왼쪽. 왼쪽은 여자 상, 오른쪽은 남자 상. 여상, 남상. 아, 그래요? 네. 어느 쪽이 좋아요? 왼쪽, 아, 여상. 네, 자, 오른쪽. 여자, 어, 왼쪽. 어, 오른쪽 네. 좋아요? 저 왼쪽이죠. 왼쪽. 아, 네. 저 왼쪽이죠. 이렇게 찍어주면은 어, 정말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레드벨벳에 있어서 대기실이랑 제2의 집? 제2의 집. 집이 그 정도 집? 집이나? 아니, 오늘 먹고 자고 다 하나요? 아, 먹고, 어, 자고, 네. 자고, 자고. 그죠? 아침이죠? 놀고, 쉬고, 놀고, 놀고, 떠들고. 어, 떠들고, 네. 싸우고. 싸우고. 아니, 제가 지금 이 공식 질문을 다 던지고 있는데, 희연 씨 뭐라는지 알아요? 엄마 됐어. 아, 왜요? 대기실. 어, 자, 3분 끝났다. 안녕히 계세요. 3분님, 안녕히 계세요. 아, 자, 지금 바쁩니다. 자, 지금 SM 아티스트 여러분들이 참 많이 계셔가지고 저희가 지금 뒤에 또 행사가 계속 있거든요. 자, 이번에는 2인조에서 3인조로 재편된 더욱더 기대가 되는 스택션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제이씨, 안녕하세요. 제이씨, 너무 지금 설정 안 돼요? 설정 안 해요. 오늘 계획입니다. 아, 그래요? 너무 대기실 여기 실내인데 너무 선글라스를 쓰고 계신 거 아니에요? 눈을 마주치면 안 된다고 하고 여기. 아, 그래요? 아, 진짜로요? 계속 선글라스 끼고 있었어요? 네, 계속 끼고. 네. 아, 그래요? 너무 답답하지 않아요? 아,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저 얼굴 가리는 걸 좋아해서. 좀 부끄러워요? 아, 그래요? 아, 근데 제가 많은 대기실을 쭉 들고 있는데 어, 여기 대기실이 제일 어색해. 여기요? 뭐 항상 그렇죠, 뭐 여기. 아, 근데 정모 씨 어디 갔어요? 정모 씨랑 그 세명버 김주 씨 지금 미덴그리 그 인사 팬들 만나요. 팬들이랑 만나고 왔어요. 제이 씨는 왜 안 갔어요? 저는 부끄러워서. 네, 부끄러워서.
부끄러움이 많구나. 근데 사실 이제 트렉스가 이제 네. 2인조에서 3인조로 개편이 됐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김주 씨는 어떤 분이신가요? 김주 씨는 DJ 겸 프로듀서고요. 아. DJ잉을 하면서 프로듀서 곡도 같이 쓰시는 분이고 저희가 음악 색깔을 좀 바꾸면서 네. 좀 음악적으로 좀 교류도 하면서 저희 멤버를 연결했습니다. 락 이런 세이브 안 하는 거예요? 베이스는 이제 기본적으로 그런 락적인 기본적인 게 있긴 한데 거기 이제 EDM적인 요소를 섞어서 약간 좀 새로운 시도를 좀 락 EDM 와와와와와와와와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약간 그렇다고 아 그래요? 저 잘 모르겠어요 아 저는 왜 그냥 한심하게 쳐다보죠 아니 근데 또 제 눈이 보이세요? 안 보이잖아요 아 약간 너무 늦게 져서 아니요 저 절대 그렇게 안 보이세요 이 여성 오 안녕하세요 정모 씨 아니 김 씨 오늘 빨리 들어오세요 빨리 들어오세요 자 저희 3분 안에 모두를 해야 되거든요 자 정모 씨 지금 제이 씨가 계속 선물 쓰고 계셨거든요 진짜 계속 쓰고 계셨어요? 예 아 그래요? 네 왜요? 아 저는 약간 설정인 줄 알고 아니야 이건 계속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하고 있었거든요 트랙스가 네네. 이제 2인조에서 김주씨 오시면 3인조라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락을 기반이었었는데 EDM이 됐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 네. 이런 거냐라고 네. 샤우팅을 하다가 네네. 샤우팅이 EDM처럼 끊어지냐 아, 예. 그렇게 되나 어떻게 되나요? 예? 아, 궁금해서 그래요 이거는 계속 궁금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도 이거는 모르겠는데. 아, 그래요? 네, 네. 프로듀서 김주 씨가 알겠네요, 그러면. 네, 네. 알아요? 이걸 안다. 아, 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언제쯤 만나시는 거예요? 지금. 조만간 만났어요. 조만간, 진짜 조만간. 네. 열심히 작업 중이에요, 열심히 만들어냈습니다. 뭐, 친해졌어요? 저희요? 네, 좀 어색해. 친해지고 있는 과정입니다. 아, 좀 어색해. 네. 아, 안녕하세요. 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트랙스 얘기 있어서 대기실이란? 대기실이랑 네. 어색함 에어컨이 나오는 곳 자, 안녕하세요 아, 자 트랙스 만나봤고요 자 이번에는 우리 SM의 막둥이들 이분들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NCT 여러분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NCT Dream이에요, NCT U예요, NCT 127이에요. NCT NCT Dream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To the world, NCT. 안녕하세요, NCT입니다. 확실히 우리 선배님들 대기실을 이렇게 다 다녀봤는데 우리 NCT의 대기실이 뭔가 굉장히 프레시한 느낌이 들어요. 굉장히 청량해요. 여러분들도 느끼고 있어요? 네. 불 켜서 그렇게. 아, 다른데 지금 제가 트랙스 갔다 왔거든요. 네. 많이 어두웠거든요. 근데 확실히 우리 NCT 드림 보니까 기운이 좋으네. 아, 우리 드림 친구들은 대기실에서 주로 뭐하고 지내요? 저희는 춤 연습. 저희는 그. 브렉시트였어요. 브렉시트였어요? 게임도 하고. 많이 재밌어졌는데요? 게임도 하고. 게임하고. 네. 게임하고. 게임하는 거. 노래도 하고. 노래도 하고. 아, 그리고 우리 템. 네. 그 스테이션 나왔잖아요. 네. 살짝 좀 보여줄 수 있어요? 안무요? 오, 네. 네. 아, 그 후렴 안무는요. 이거 포인트요. 더 포인트. 이렇게 오. 가고. 딱딱딱. 오늘 SM 타운 두바이 여기에서 좀 공개할 수 있는 거죠? 네. 최초 공개. 최초 공개. 네, 최초 공개. 자,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두바이 혹시 와본 적 있어요? 저희 처음이에요. 두바이 와보니까 어때요? 너무 멋있어. 정말 진짜 멋있어요. 진짜 멋있어. 뭐가 제일 멋있어요? 부르즈 크리스칼라파. 빌딩. 우리 내일 거기서 회식하는 거 알아요? 아, 네, 진짜요? 얘기 못 들었어요? 네. 거기서 밥 먹어요. 오 마이 갓! 123층, 100몇 층에서 내일 그 점심을 먹기로 했어요, 우리가. 와! 두바이 와서 먹은 것 중에 제일 맛있는 게 뭐였었어요? 콩잼. 두바이 콩잼. 콩잼. 그 뭐죠? 저희도 뭔데? 그러니까 점심 때. 점심 때, 아, 그거 맛있어요, 그쵸? 네. 자, 그러면은 공식 질문 드립니다. 두바이 아주. NCT 드림에 있어서 대기실이랑 무대를 준비하기 위해선 무대 밑에지 무대 밑에지 무대 밑에지 뭐 다른 얘기 하고 싶은 것 같은데요? 특이한 게 있어서 재밌는 제 대기실 내가 맨날 없잖아요 근데 내가 대기실 맨날 왔잖아요 네네 귀걸이가 정말 예쁘네요
자, 그럼 오늘 두 번의 공연은 이번엔 가고! 안녕히 계세요. 3분 인터뷰세요. 안녕히 계세요. 자, 여러분들, 자, 그 말씀드린 순간 저희가 지금 NCT까지 모두 만나봤는데, 자, 이쪽으로 또 가야 된다. 여기 누구 계세요? 아, 여기. 자, 오늘의 마지막 SM 아티스트.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보고 싶어 하시는, 저도 많이 보고 싶어 하는 빛나는 샤이니 여러분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샤이니. 아, 보고 싶었어요. 아, 제일 늦게 오셨잖아요. 엔딩이에요, 여러분. 와, 오늘의 주인공. 일부러 늦게 왔어요, 일부러. 진짜요? 왜냐면 우리 지금 SM 1 라이브 팬 여러분들께서 네. 샤이니 여러분들 가장 많이 보고 싶어 하셔서 네. 사실 주인공은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아, 그래서 일부러 마지막에. 아, 맞습니다. 아니, 대기실에서 뭐하고 지내세요? 형 생각이요. 아, 전 독서를 하고 있어요. 독서를? 어떤 책 보고 있으세요? 헬렌 켈러. 아, 머리가 많이 짧아졌네요. 네네, 영화 때문에 밀긴 했는데. 아, 영화 때문에? 저희 그냥 뭐 각자 게임하고, 떠들고 이러고 어. 있었어요. 야, 강백호인 줄 알았어요, 저. 아, 알겠습니다. 마음에 안 드셨나요? 아니야. 너무 멋있어서. 아니요. 그런 얘기가 좀 있었어요. 네. 그거 보고 이렇게. 아니, 그럼 영화 촬영 때문에 지금 머리를 짧게 자르신 거예요? 그렇죠. 개봉은 언제쯤 하는 거? 언제 만나셨나요? 아, 개봉은 사실 모르겠어요. 아직 미정이라고. 미정인데. 네, 항상 그렇잖아요. 어, 네. 어떤 내용인지는 지금 살짝 뭐 공개 안 되는 거죠? 아, 대충 나온 거는 이제 뺑소니 전담. 아, 경찰이에요? 경찰. 아, 저는 경찰은 아니고. 아, 경찰. 네네네. 아, 기대가 됩니다. 그런 이야기. 아니, 그럼 민호 씨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도 영화 촬영 끝내고 얼마 전에 그리고 SF 액션 영화 그리고 저희 얼마 전에 일본에서 공연하고 도쿄도 네, 그리고 이제 두바이를 보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했어요. 민호 씨 갈수록 멋있어. 목소리도 멋있어지는데요. 감사합니다. 평소에 형답지 않으셔가지고 평소에 지금 너무 어색해. 그럼 내 평소에 어땠는지. 이게 형인데. 네. 머리가 많이 뜨셨네요. 그렇죠. 네, 정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힘들어요, 네. 다 다녔잖아요. 네. 죄송합니다, 저희 때문에. 아니, 우리 태민 씨는 어떻게 지냈어요? 아, 저는 그 예능 그 뭐지? 댄서. 네. 댄서라는 아 와이낫이라는. 제가 몰라. 아, 그게 계속 바뀌더라고요. 아직 방송이 안 됐으니까. 네, 그래가지고 제가 미국에 가서 사실 그 은혁 선배님이랑 함께 또 미국에서 시간 보내고 왔어요. 아, 그럼 그 프로그램 우리 언제 만날 수 있나요? 그게 5월쯤에 방송이 될 것 같은데 아직 확실하지는 않고. 네. 아. 아, 근데 굉장히 이 카메라가 신기하네요. 그 카메라가 네.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총 7대가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 6대인데요. 6개입니다. 아. 아, 여러분들이 이렇게 디테일하게 셀 줄 몰랐거든요. 예. 이 네. 라이브가 사실 이제 네. 어저께 첫 방송이 됐어요. 실시간으로 네. 항상 우리 팬 여러분들을 만날 수가 있거든요. 두바이는 또 처음 오셨죠? 경유만 해봤습니다. 경유만 해봤고 두바이 뭐 아랍어 같은 거 할 수 있는 거 있어요? 아살라타 말라콤. 그거 뭐예요? 안녕하십니까? 아살라타 말라콤. 네. 아살라만 할 거 아니에요? 아살라만 할 거 아니에요? 샤이니 여러분들 네. 감사합니다. 갑자기 끝내는 건가요? 3분이에요. 아, 진짜요? 3분이에요? 아, 그러면 저희가 샤이니 좀 더 하겠습니다. 아쉬워서 30초만 더. 예. 30초만? 조금만 더. 괜찮죠? 괜찮다고. 아. 특별히 뭐 질문하실 거 없죠? 샤이니에 있어서 대의실이다? 이거 한번 가야 되는데. 아, 그래요? 무시 질문이에요. 아. 그러니까 정말 멋있게 해주던지, 네. 정말 재밌게 해주던지. 마지막에. 어, 어떻게 이거 좀 어려우니까 한 명이 대표로. 제가 손이 시간. 언니가 한번 대의실이다? 샤이니에게 있어서 대의실이다? 저 감이 많이 죽었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래도 이제 살려야 돼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래, 우리 생각나는 대로. 대의실이다? 집 정도. 자, 지금 집이라고 대답한 아티스트가 네티네요. 지금 오뉴 씨의 감이 NCT, 레드벨벳, 자, 지금 FX 다 지금 같이. 젊은 감성은 영하네요. 젊은 감성이요? 네, 영하네요. 감사합니다. 다른 팀은 이거 질문도 못했어요. 아, 진짜요?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아, 네. 저희 나름 좀 조용했나요? 너무. 아,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다음부터는 네. 조용하지 않고 시끄럽고 와. 짝지거라게 저희 한번 해볼게요. 다음에 없어요. 아, 없어요. 다음 없나요? 없어요.
파일럿이네. 아, 솔직히 기대 되게 많이 했는데. 그럼 어떻게 파일럿 MC 한 소감이 어떠신가요? 오늘 저희 엔딩인데. 망했어요. 너무 재밌었고. 네, 자, 저는... 그럼 우리 두바이 공연 앞서서 우리 네. 두바이 팬 여러분들께 아랍 팬 여러분들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아, 두바이 팬 여러분들, 저희가 이렇게 또 처음 여러분들께 이제 또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또 준비 많이 해왔는데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 또 다음에 좋은 기회가 있으면 또 만나고 싶네요. 또 봐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그거, 차인이 인사하는 거 마지막 보여주셨나요? 눈물 날 것 같은데. 너무 보고 싶었어요. 아, 네. 네, 지금까지 컨템포를 밴드. 빛나는 차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공연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너무 예쁘다. 머리 안 돼. 자, 그럼 저희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와주시죠. 이상 끝내는 거래요. 기도, 기도, 선생님.